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농구 선수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농구를 은퇴하고 나서 사실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유튜브라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딥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선수들이 시즌 때 원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많아요. 버스에서 이동 시간이라든지 호텔에서 휴식 시간이라든지 마땅히 다니면 살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선수들이 아 유튜브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봤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딥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왓썸맨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왓썸맨 재밌게 보고 있고 개그 채널 같은 경우도 일단 즐겨보고 예를 들면 뭐 3% 더블비 보물섬 요즘 뭐 배꼽빌라 그 친구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외로는 이제 뭐 성명준 TV 자동차 리뷰하는 거 그리고 야생마 TV 이렇게 몸 만드시는 분 그래서 뭐 전 남자 쪽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우선 정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재미 이전에 정보성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농구 쪽에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물론 재미도 있어야겠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제가 또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좋은 여행지 다니면서 여행지 리뷰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추천도 하고, 또 제가 또 취미 생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오토바이도 타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건프라도 만들고 하여튼 다양한 취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미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그런 재밌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튜버가 된 하승진이에요. 예, 좀 당황하셨죠? 농구할 때도 굉장히 제가 자유분방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농구를 하면서 언론에 비춰지던 그런 약간 좀 험상궂은 이미지 말고 또 아, 하승진이 저렇게 재밌게 즐겁게 저런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런 또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저 혼자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채널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